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친절한 전기기사 과외 선생 연구맨입니다. 오늘은 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의 첫 번째 책 유튜버 연구맨의 전투수와 포기하면서 그리고 제 책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수험서 자격증 분야 그 중에서 전기 분야 1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사신 분들도 계시죠? 이 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책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 본인이 객관적 리뷰를 제가 썼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단어를 모르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는데 전기기사 문제를 푸는데 수학에 대해서 모르면 어떤 걸 찾아봐야 될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하여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책들은 수학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전기기사 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보자들이 보기 너무 어려워요. 인터넷 강사들하고 같이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 개념을 다 한다 하더라도 수학 때문에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책들은 생략된 부분도 많고 수학에 대해서 주석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40년치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모든 수학 개념을 이 책에 갈아 넣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2학년 공학수학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모든 수학 개념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 하면요. 당연하게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겠지만 특히 기초가 부족한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50대에 전기기사를 공부하셨는데요. 수학 기초가 부족한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30대부터 60대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수학을 공부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했던 대학생들, 또 마이스터고 공고생들, 그분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무료 강의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강의는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갑자기 유료로 전환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1강, 2강 쬐끔 올리고 유료로 전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개념 문제, 그리고 기본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념을 공부하고 두 번째로 그 개념이 어떤 기본 문제를 풀어야지만 전기기사를 풀 수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부했던 수학 개념이 어떻게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에 적용이 되었는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단원이 삼각비라고 하면은 그 단원 뒷부분에는 바로 기본 문제 삼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비가 어떻게 기출문제에 적용되는지 나와있죠. 그 기출문제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입니다. 전기기사 시험 특성상 유형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 많이 익숙해지세요. 전기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이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은 전기기사의 상당 부분 전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마스터하게 되면은 전기의 개념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죠. 이 책은 말이 수학책이지 전기 개념을 많이 다루고 있는 전기 수학책입니다. 전기기사 시험 범위인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기자기학에 대한 일정 부분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플라스, 유전율, 투자율, 직규좌표계, 극좌표계, 나블라, 벡터, 내적 이런 개념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전기와 수학, 그 중간쯤에 있는 개념은 그냥 다 넣었습니다. 저희는 전기기사를 따기 위해 이 책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이 책을 마스터하게 되면은 전기기사를 공부하실 때 상당 부분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관연도 문제집을 풀 때 수학 때문에 막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개념도 알 수 있죠. 40년치 모든 수학을 정리했다고 하였는데 이 개념 모두 다 알아야 되나요? 전기기사 시험은 당연히 전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수학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면 생암기였던 것들이 상당 부분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을 모르고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운에 맡기게 되죠. 수학 개념이 많이 나오면 떨어지고 수학 개념이 적게 나오면 붙고 그리고 암기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적당한 수학을 공부하고 자주 나오는 수학 개념은 아예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전기기사의 모든 수학을 이 책에 담았지만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4년제 공대생,
편입 준비하는 분들은 모두 다 알아야겠지만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주 나오는 개념을 정리하고 이건 좀 너무 어렵다 그럼 3번으로 찍고 가자는 거죠. 사전처럼 모든 수학 개념을 넣었지만 모두 다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버려야 될 개념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도 커버가 가능할까요? 네, 필기는 실기보다 많은 수학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기를 준비하는 수학책이지만 실기도 커버되고 발송 배정 기술사 수학 개념도 커버가 됩니다. 책을 받았는데 기출문제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실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직 전기 개념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개념하고 기본 문제만 푸세요. 전기기사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기본 문제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심화 수학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기본 문제 푸시고 기출문제는 저랑 같이 한번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출문제는 유튜브 무료 강의를 보면서 저랑 같이 공부합니다. 이 책의 100%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으로 전기기사에 나오는 수학 개념을 차근차근 공부하시고 이 책을 옆에 두고 관연도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수학 개념은 그때그때 찾아서 공부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수학 개념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수학 개념은 어디 파트인가 분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수학 개념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다음에 출간한 책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집, 관연도 문제집을 집필하려고 합니다. 나오는 문제마다 전투수학에 어떤 수학 개념이 들어갔는지, 전기 개념은 뭔지, 태그나 주석을 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중에 나오는 책과 시너지가 매우 클 겁니다. 관연도 문제지만 봐도 아 이거 전투수학 어디 보면 된다라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이죠. 전기와 수학은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적재적소에 공식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알아야지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딱딱 공식을 적재적소에 갖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식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사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구나 이런 걸 깨달으세요. 공식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이란 관점에서 공식을 공부하세요. 문제에 이 공식이 어떻게 적용될까를 공부하시고 공식을 외우세요. 그래서 기본 문제 보시고 기출 문제를 보면은 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강의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히 이 책을 공부하신다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발송 배정 기술사 막히는 수학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많이 했는데요. 이 영상이 책을 구매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